우선 제가 첫 번째 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지금 뭐 코비드 코로나19에 많이 덮여 있지만 한국 경제 실물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말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해안이나 통찰력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는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무역 비중이 70%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경제나 세계 무역 상황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서 지금은 세계 경제도 힘들고 세계 무역 상황은 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힘들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이제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썼는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한국 전쟁의 덕을 많이 본 나라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전쟁에 이제 군수물자를 대면서 제조업 기반을 닫고 그 힘으로 당시 5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연한10%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1973년도까지 일본의 성장률이 평균 9.3%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968년도에 서독을 앞서면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게다가 70년대에 월쇼크가 터지면서 일본의 소형차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 일본의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미국을 추월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85년도경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강했냐 하면, 당시 세계 10대 기업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대단하네. 게다가 50대 기업에는 32개가 포진해 있어가지고, 엄청나네요. 50대 기업의 60%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과 유럽이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그 일본의 그 쳐들어오는 그 속도가 하도 대단해가지고 심지어는 당시 일본의 그 NTT라는 통신회사의 시총이 우리나라 GDP보다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이 대단한 기세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년간 미국이 잘 지원을 했던 일본에 대해서, 아, 이제는 견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미국이 견제에 나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당시 달러 대그 엔화가 259 정도 했던 게 1년 사이에 150으로 떨어지고 그 이듬해에는 80까지, 즉 일본 엔화가 300% 절상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힘들게 되는 시초인데요. 근데 그 당시 이런 외부 환경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일본 기업들이 좀 골마가기 시작했어요. 그 골마가 때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비극의 씨앗인 자이테크를 잉태를 합니다. 재테크를 일본말로 이제 자이테크라고 하는 모양인데, 80년대 초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그 유로본드에서 신규 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채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조건이 맞으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당시 일본 기업들이 상승세에 있었고 일본 엔화가 강세로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런던 장외시장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채권이 발행되고 그리고 이게 통합시장에서
그 달러 표시 채권을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통화 스왑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통화 스왑에 금리 교환이 붙으면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형국이 돼요. 게다가 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 뭐그 투자회사 같은 데 맡기면 연 8% 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미국은 한19% 정도의 그 금리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나 국채를 사주면은 일본 채권보다도 훨씬 큰그 수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돈을 갚을 때가 돼서 엔화하고 그 달러를 다시 맞교환하면은 막대한 환차익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본연의 자세로 돈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석삼조의 재테크가 되니까는 여기 워낙 큰 돈이 생기니까 일본 기업들이 여기에 죄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근본적인 그 기업의 체질에 경쟁력들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198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 가서 덤핑을 치면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죄 들고 일어섭니다. 그 통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굉장히 견제를 하면서 반도체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협정 가지고도 안 되니까는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 반도체를 한20% 비중으로 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일본 반도체에 견제를 하면서 사실 이 틈에 우리 반도체가 클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87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소련 잠수함 사건이 터지는데 이거는 미국이 소련의 핵잠수함을 견제하는 거는 그들이 잠수함 기지에서 나올 적에 사실은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추적해서 그 잠수함들의 그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 어느 날서부턴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핵잠수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도시바 기계가 그 코컴 협정을 위반해서 몰래 소련의 고급 공작 기계를 팔아가지고 이제는 잠수함의 프로펠러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그런 좋은 성능의 프로펠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한 긴장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이 대대적으로 사과를 하곤 했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으로서 플라자 합의를 하고 일본 엔화와 마르크를 절상시켰음에도 자기들의 무역 수지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1987년도에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이게 평가 절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니네들이 내수를 부양해서 미국 물건을 좀 대대적으로 사줘라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소련 잠수함까지 터졌는데다가 미국의 이러한 요청을 뿌리칠 계제가 아니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금리를 내리고 내수를 부양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금리를 내릴 만한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금리를 내리고 그 건설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택담보비율을 집값의 120%까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나 그 건설 경기가 굉장히 이제 달아오르면서 버블이 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돈놀이, 재테크 상황이 맞물리고, 게다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은, 사실은
중국의 협공이에요. 그럼 플라자 합의가 딱 발생하니까 중국도 가장 큰 미국 시장에 자기네들의 수출 품목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절하는 달러에 대해서 자기네 위안화가 더큰 평가절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등석평이 아주 국가적 전략으로 10년 사이에 자그마치 4번에 걸쳐서 위안화가 310%가 평가절하가 됩니다. 가격도 이 또. 부분은 사실은 일반 독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플라자 협정으로 그 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절상이 됐지만 사실은 위안화에 대해서 더큰 절상이 됐어요. 그건 200엔에 뜬게 50엔까지 떨어졌으니까 자그마치 일본 입장에서는 400% 절상이 되면서 그때 일본이 제조업 경쟁력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너무 평가 절하가 컸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위안화가 절상될 거라고 외부 자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본들이 중국으로 확 몰려 들어갑니다. 그 몰려 들어가면서 생긴 게 사실은 부작용이 동남아 외환 위기하고 우리 IMF 사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당한 거는 플라자 합의나 그 루브르 협정,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떠한 그 자이테크 외에도, 그 다음에 이런 중국의 협공. 게다가 그때 월가에서 파생 상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 잘 나갔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파생상품을 파는가 하면 뉴욕과 런던에서는 일본 지수가 꺾어지는 데 대한 파생상품을 걸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일본이 녹아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바젤 협정이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이력 실현 이익도 자본금에 포함시켜줬다 주겠다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됐다가 그 지불 준비율에 대해서 8% 바젤이 나오면서 당시 일본 기업이 지불 준비율이 6%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마치면서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경제가 좀 결단이 나는 그러한 그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 플라자 합의에 의한 그 엔화의 절상,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의 협공, 그 다음에 일본 기업의 자이테크, 그 다음에 그 당시 파생상품과 그 바젤, 이러한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뭐 젊은 날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이어를 만나서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재 제가 이제 한국 경제를 그렇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다시피 무역 의존도가 70%인데 어쨌든 교역 국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고 싸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보면은 한국이 무역을 통해서 외화를 가득해야 살아간다는 거를 위정자부터 좀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세도 올리고 준조세도 올리고 인건비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제가 이제 경제학적 시각으로 보면 그게 다 상품과 그게 다 전가가 될 건데 그럼 이제 생산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은 금세 그걸 느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젊은 날 경험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그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이 이 그냥 기운지 아니면 그게 맞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건 사실 저도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은 이거를 두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과거에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사를 제대로 한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제는 기억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자료가 분실되기 전에 이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196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오기까지 우리 선배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역시장에서 환경이, 경쟁력이 어려워지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다른 시각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제조업 위주의 수출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금융산업, 문화산업, 모든 서비스산업, 또 이게 다 수출산업이 될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단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가지고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